같은 베트남 인민군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여겼던 거지요. 자만이 지나쳐 여기가 우리 군대의 살을 갈아버릴 맷돌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학 장군은 당시 포병 연대장으로 디엔비엔프 전투에 참가했다. 호치민 군대를 지휘한 사람은 보구엔 지압 장군. 디엔비엔프에서 40km 떨어진 산악지대 지압 장군의 벙커가 있다. 세계 식민 해방 전쟁사의 일대 사건인 디엔비엔프 전투는 이 좁고 긴 지하 벙커에서 준비되고 있었다. 지압 장군의 전략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프랑스군의 선제 기습 공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항공 폭격에 대비해 지휘부와 포대 진지는 지하 동굴에 세워졌다. 지압 장군은 프랑스의 항공 감시망을 피해 5만 명의 병력을 이곳에 집결시켰다. 베트남의 미래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운명적인 전투를 준비한 것이다. 전쟁 중에는 결정적인 승리가 있어야 상대방의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호치민 주석과 지압 사령관은 이런 결정적인 전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아저씨가 인민을 동원하여 DMBM프를 치자고 한 것은 지구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식량과 무기를 운반할 보급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보급 기지는 진지로부터 500km나 떨어져 있었고 보급로는 험준한 산악과 깊은 계곡으로 막혀 있었다. 디엔비엔프 전투에서 유명한 명언이 생겨났습니다. 강의 줄기를 바꾸고 산을 머리 숙이게 한다. 디엔비엔프와 룽노고개의 일들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었어요. 대포를 옮기기 위해 60km나 되는 이동로를 만들고 산 정상에 보급로를 완전히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요. 이것은 호치민이 고안해낸 새로운 전쟁 수행 방식이었다. 산악과 정글을 깎아 새로운 보급로를 만들었고 식량을 실어 나르기 위해 자전거를 개조했다. 무기 운반엔 우마차와 코끼리가 이용되기도 했다. 당시 보급루트 개척엔 이곳 지리에 밝은 소수 민족들도 참여했다. 이 모든 게 인민들의 결의로 이루어졌어요. 수십만 명이 자진해서 짐을 지어 나르고 자전거에 싣고 날랐죠. 차량은 단지 탄약 수송에만 사용할 뿐이었어요. 모든 식량은 자원한 민중들에 의해 운반됐습니다. DNBNP를 완전히 포위한 호치민 군대는 전면 공격을 단행했다. 고지에 배치된 대공포는 프랑스군 항공기를 무력화시켰다. 56일간 계속된 전투에서 양쪽의 사상자는 3만 명에 달했다. 에이원 언덕은 디엔비엔프 전투의 가장 큰 격전지였다. 소수민족인 농족으로 호치민의 뜻을 따라 지원 입대했던 농판커. 그는 중대장으로 A1 고지 전투에 참여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돌격했습니다. 동지의 원한을 갚기 위해 모두들 자신의 몸으로 토치카를 막을 준비가 돼 있었죠. 난공불락의 요새라던 디엔비엔프는 프랑스 식민군의 거대한 무덤이 된다.
베트남 군인들의 살을 맷돌로 갈아버리겠다고 호언했던 프랑스군 사령관은 굴욕적인 항복을 했다. 비엔비엔 부에서의 패배로 한 세기나 이어졌던 프랑스 식민 지배도 끝이 났다. 프랑스가 물러갔지만 호치민이 소원했던 베트남의 완전한 독립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1954년 제네바 협약으로 북이 17도선을 따라 남북으로 분단됐고 프랑스의 뒤를 이어 미국이 개입했다. 미국은 북베트남을 사회주의 진영의 참병으로 봤고 베트남이 통일되면 자유 진영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 여겼다. 아이젠하워의 도미노 이론은 베트남이 공산화의 손에 넘어가면 태국,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도 차례로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베트남이 어떻게 멀리 있는 미국을 위협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트남은 작아요. 닝빙성의 작은 마을 땀고 이 아름다운 농촌은 베트남 역사의 비극을 간직하고 있다. 2차 대전 때 일본군의 식량 공출로 많은 주민들이 아사했고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숱한 젊은이들이 희생됐다. 평화가 찾아온 지금 석회암 지형을 따라 이어진 논 위의 수로는 천혜의 관광 자원으로 마을 주민들의 수입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곳을 보면 흐뭇하죠. 자연이 우리 마을의 아름다운 산과 강의 경치를 선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나 이런 환경이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논 위의 하롱으로 불리는 이곳은 여느 농촌처럼 베트남 고유의 공동체적 가치를 지켜왔다. 마을 단위로 공동 소유의 토지가 있어 모든 주민들은 일정한 토지를 경작할 수 있었다. 토지 배분의 원칙은 마을 사람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마을 공동체의 전통은 지금도 남아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바쁠 때는 항상 서로 돕고 지내죠. 품앗이 하는 식으로 이 집 저 집 돌아가며 농사일을 합니다. 그렇게 이웃 관계가 좋았고 서로 돕고 지냈어요. 황제의 법도 마을의 울타리를 넘지 못했던 베트남. 외세는 이런 베트남의 전통적 가치를 파괴했다. 평범한 농촌 청년 티우도 마을과 집안의 땅을 지키기 위해 참전했다. 비록 아들이 한 명뿐이었지만 전장에 나갈 것을 권유했어요. 만약에 나라를 잃으면 식구들이 옛날처럼 가난하고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적을 물리치고 집안일은 나중에 걱정하자고 했습니다.